왜 나는 이런 느낌이 안 날까? 바지 핏이 달라, 핏이. 이런 걸 얘네들아 다 봐야 돼. 꿀꿀빨 꿀빨. 냠냠냠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데일리룩을 책임져드리는 데일리룩 피드백커 짱구 되니까 오늘은 데일리룩을 같이 또 한번 보는 시간. 오랜만이죠?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서 컨텐츠라는 거 이런 것도 다 짜놓은 게 있거든? 아직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한번 씹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3 데일리룩 세 번째. 못 입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? 이분이 지금 와이드 팬츠 입은 거잖아. 근데 아예 와이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깔끔한 슬림한 핏도 아니고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. 옷을 어느 정도 잘 입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감성을 잘 가지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 그냥 2번맨인데? 뭔가 애매해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핏을 찾으면 돼. 솔직히 이분이랑 저분이랑 큰 차이 없거든? 바지에다가 티 입고 그냥 신발 신은 거란 말이야. 근데 이분은 왜 옷이 더 단정해 보이고 잘 입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이 날까? 그거는 일단 핏을 잘 잡았어요. 그리고 굉장히 옷을 단정하게 잘 입었단 말이야. 처음부터 뭐 어떻게 좀 스트릿하게 입고 힙하게 입고 이런 걸 도전하는 것보다 난 이런 게 좋다고 봐요. 깔끔하게 뭐 너입을 할 거면 너입을 하고 베이브를 하더라도 애매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확 베이브하고 할 거면은 루즈하게 베이브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와이드한 팬츠에 흰색 스니커즈 입고 그냥 티셔츠 이렇게 루즈하게 베이브했잖아. 근데 똑같은 청바지에 흰 티에 스니커즈 코디인데 느낌이 다르잖아. 처음에 입을 때 프린트가 있고 뭐 이런 걸 입는 것보다 무지를 입으면서 전분처럼 깔끔하게 너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뭐 베이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굳이 너입은 꼭 안 해도 돼요. 너입을 하는 코디가 있고 안 하는 코디가 있어. 깔끔한 정핏의 티셔츠를 입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너입을 해. 왜냐면은 깔끔한 상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려고 이런 식으로 너입을 하거든?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안 해요. 상체 루즈하게 입고 바지 루즈하게 입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입어. 딱 입다 보면은 아 이거는 너입을 하는 게 좋겠네 아니면은 그냥 베이프하고 무리하게 입는 게 좋겠네 그런 게 생각이 딱 올 거라서 참고하시면은 좋아요. 분수 가능할까요?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무난맨인데 뭐 나쁘지 않은데? 근데 여기 보고 딱 알았어. 너는 양말 이렇게 올려 신으면 안 돼. 양말을 이렇게 올려 신으면은 다리가 짧아 보이고 건장해 보여.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내려가지고 입는 게 나아요. 이거는 진짜 말라야지 어울리거든? 이런 느낌이어야지 잘 어울려. 솔직히 느낌 완전 다르지 얘들아.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이랑 화장이 다르지 않니? 이분은 그냥 발목이 좀 낮은 걸 신으시거나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주름져서 그렇게 입는 게 나아요. 이렇게 딱 올려서 신기에는 종이가 너무 두꺼워. 그리고 또 하나는 긴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다 해결이 됩니다. 바지를 그냥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통 넓은 이런 팬츠 훨씬 낫지 않냐 얘들아?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이키나 뭐 스투시 이런 거 로고 있어도 되고. 나 나이키 텍 팬츠 입었다. 나 이런 느낌이지. 이거랑 이거야. 결론적으로는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일단 이분 체형에 어울리지 않게 입었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는 두꺼운 종아리를 이런 식으로 커버해서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아예 양말 좀 이렇게 내려서 신으시거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 데일리로 훈수 부탁드립니다.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. 신발 이거 뭐야? 포카운원이랑 오프닝 세레모니랑 콜라보한 거 이거 괜찮네? 나는 좀 다른 브랜드 러너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나도 좀 사고 싶은데? 그거는 그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더 예쁘게 입을 거였으면 바지통을 더 넓은 반바지를 입거나 와이드한 팬츠를 매칭하는 게 조금 더 요즘 느낌일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냥 바지만 넓은 거 입어도 느낌 확 달라질 걸 얘들아? 기본 코디 있잖아. 그런 거는 무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하는 그런 코디들? 그런 것들은 좀 살짝 감성이 부족한 느낌이야. 통 넓은 바지 이렇게 입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. 지금 이렇게 너무 통이 너무 좁아요. 이런 거 보면은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? 이런 식으로 바지통이 되게 훌렁훌렁지면서 상의도 이렇게 훌렁훌렁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입는단 말이야. 크게 빡시하게. 근데 이분 입은 거는 다 바지 핏이 그냥 남친룩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뭔가 애매해. 봐봐, 상의는 STU 이렇게 왕 오버핏 빡시하게 나왔는데 바지가 너무 애매하게 와요. 거기다가 신발이 그냥 뭔가 안 예뻐요. 감성이 있는 의류를 받아주는 느낌이 아니야.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아이템을 하나 좀 꼽아드리자면 진짜 와이드한 핏의 팬츠가 있으면 지금 이분이 이 올린 코디들 있잖아 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거든? 이런 거지 이런 거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가 없거든 얘들아? 카라가 없는 셔츠 그냥 이런 반팔 셔츠 이런 거에다가 바지 입은 건데 왜 나는 이런 느낌
느낌이 안 날까? 바지 핏이 달라, 핏이. 이런 걸 얘네들아 다 봐야 돼. 솔직히 이런 미니멀 코디라던가 남자 코디에서 80% 90% 먹고 들어가는 거는 핏입니다, 핏. 핏을 좀 더 잘 맞추면은 훨씬 더 코디가 잘 살아날 것 같습니다. 뭔가 어정쩡한 핏, 롱슬립으로 오버하게 입어볼까요? 내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다른 스타일 도전하면 딱 애매한 스타일.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? 청바지에 흰티도 깔끔하게 입는 사람이 있고 어정쩡하게 입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청바지에 흰티를 좀 어정쩡하게 그런 느낌으로 입는데 다른 스타일을 도전하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? 뭘 입고 싶은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목걸이하고 모자 쓰고 한 걸 보면 좀 스트릿으로 입고 싶은 거겠죠? 그냥 그런 걸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정석대로 입어야 돼. 말도 안 되는 이런 바지 이런 건 입으면 안 되고요. 이런 독일군도 내가 스트릿을 입을 거다? 근데 옷을 잘 입지 않는다? 그럼 이런 거 신발 안 돼. 나이키 에어포스, 뭐 뉴발란스 뭐 530이라던가 나이키 덩크, 나이키 조던 이런 걸 신어야 돼. 이분은 정석적인 거를 입어서 이렇게 코디를 해야 되는 분인데 아이템들이 다 그냥 집에 있는 거 주워 입은 느낌이야. 딱 그게 문제 같아요. 와일드 셀렉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템으로 넣어서 드리고 블랙진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본템으로 소개를 해드리잖아. 그거로 다 이런 스트릿 느낌을 낼 수 있어. 이런 어정쩡한 바지를 가지고 스트릿 코디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. 그냥 여기다가 와이드 셀렉스만 입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걸? 또 왜 뭐 어정쩡한 느낌이 나냐면 네이비 컬러가 코디가 쉬운 아이템이 아니다. 처음에 막 패고분들이 사기에는 좋지 않아요. 이런 슬리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분 네이비거든? 블랙이 훨씬 나아. 블랙인데 뭐 로고가 좀 있다거나 이번에 또 역시즌으로 막 LMC라던가 라이프 이런 거 할인 많이 했잖아. 그럴 때 하나씩 사두면 좋아요. 기본템으로 소개 안 해드리는 바지 이런 거 입지 말고 기본템으로 소개해드리는 이런 와이드 팬츠 이런 거 입으면은 훨씬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. 이건 좀 색칠하는 게 에바라서 우리 편집자가 해놓을 겁니다. 와, 봤지 얘들아? 확실히 다르지. 기본템으로 사라고 하는 아이템들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. 자,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드백 부탁드려요. 사진 장소 좀 정해주세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해. 자세가 다 무슨 스펀지송 같이 자세를 해놨어. 이거 아니냐? 이거 싱크를 오지는데? 장소를 하나 골라드린다면 입는 스타일이 캐주얼이다 하면은 그냥 이런데도 무난해요. 옷을 잘 입고 하면은 자연광도 좋고 해가지고 이런데도 무난한데 스트릿을 입고 싶다? 미니멀을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이 중에서는 3, 4번이 나은 것 같아. 3, 4번 카페가 근데 진짜 치트키야 얘들아. 솔직히 그냥 이거 셔츠에다 이렇게 입은 거잖아. 근데 카페 이런 데 가서 찍으면은 느낌이 달라. 키드에 욕심이 있다면 예쁜 카페 이런 데는 찾아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이제 스트릿을 약간 믹스하고 싶은데 브랜드를 리스트랑 어떤 게 어울릴까요? 스트릿 지금 치트키 브랜드 이거 두 개 있습니다. 여러분 치트키 브랜드 두 개 뭐 있습니까? 나이키 스트릿 정답입니다. 요즘 스트릿 입고 싶으면 나이키 로고 있는 거 입고 스트릿 로고 있는 거 입으면 돼요. 이런 좀 미니멀한 감성에도 입고 싶다는 거잖아. 여기에다가 스트릿을 약간 믹스하고 싶다는 거잖아. 그러면은 미니백 이런 가죽 미니백 깔끔한 걸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들면 돼요. 이것도 그냥 예쁘거든? 미니멀한 느낌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스트릿 한 방울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바지들이 대부분 와이드한 이런 거라서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거든? 바지는 그대로 가져가면 면서 상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스트릿 브랜드 막 팔라스도 괜찮고 이분 느낌에 잘 맞는 거는 스트릿은 좀 너무 영하고 스트릿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이런 느낌 같이 가져가 싶으면 아픽스도 괜찮습니다. 그런 쪽으로 해서 브랜드를 찾아서 입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신발을 신어도 이런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좀 스트릿 느낌 나는 나이키 신발 있잖아. 차라리 에어포스라던가 덩크라던가 이런 거? 맥스류라던가 그런 게 더 나아요. 헤일린드는 진짜 스트릿한 느낌 진짜 안 나. 옷 스타일을 못 정하겠어요. 지금 보면 막 이렇게 스트릿도 있고 클래식한데 운동화로 조금 그런 느낌을 풀어내고 싶은 거였는지도 모르겠고 락시크 느낌도 있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하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 깔끔한 것부터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. 흰티에 청바지를 입거나 무난하게 입어도 깔끔하게 입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뭐 이런 것도 입으면 잘 입을 수 있거든? 티셔츠를 무난하게 스트릿 느낌으로 갈 거였으면 바지가 뭐 이렇게 좀 슬림한 조거 팬츠가 아니라 통이 완전 여유 있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또 괜찮거든? 이런 거를 아직 할 게 안 되는 거야. 내가 지금 스트릿이 좀 스트릿 느낌이지 여기다가 네이비 컬러니까 가운데 그레이 톤으로 입어서 좀 톤을 잡아줘야겠다. 대신에 핏을 스트릿 느낌이니까 같이 좀 여유 있게 가져야겠다. 이런 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은 느낌이야. 기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조던 코디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틀에 박힌 코디 있잖아? 이런 걸 한 다음에 여기다 슬림한 것도 입어보고 요즘 뭔가 다른 아이템도 믹스해보고 가죽 가방이라던가 그런 식으로
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다 그냥 애매한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이 코디를 할 때는 틀바킹 코디를 하는 게 좋아요. 반바지가 솔직히 입으면 되긴 하는데 내가 교단 코디 할 때도 반바지 입은 거는 거의 잘 안 보여주고 통 넓은 루즈한 바지 입은 거 보여줬잖아. 왜 그러냐면 그게 틀바킹 기본 코디이기 때문이야. 이런 거는 괜찮네. 그래 이런 게 좀 틀바킹 코디잖아. 내가 좀 이렇게 스트릿으로 입을 때 이런 거는 괜찮네. 근데 각도가 이거 이거는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. 내가 그냥 각도를 정해줄게. 이 각도가 제일 무난하거든? 이 각도로 해서 야외에서 찍어, 야외에서. 실내에서 찍으면은 조명도 별로고 무조건 안 예쁘게 나와. 아예 감이 없진 않는 것 같거든요? 스타일 하나 찝자면은 캐주얼하면 스트릿을 좀 섞어서 입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.